처음 입주했을 때 그 느낌이랑 지금 약 한 어찌 보면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각오가 변치 않으시죠? 네, 각오는 또 변치 않고 이제 처음 다른 작가님들하고 같이 작업실을 써보는 건데 서로 고민이 있었던 거를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알려주니까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아, 약간 심적으로 쫄려서 좀 중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드시나요? 중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쫄린 만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재밌는 작품 하자. 또 작가님도 다른 작가님들한테 더 좀 뭔가 작업으로서 아니면 또 소재로서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죠. 네, 그리고 뭔가 뭐 설렘과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도전 의식과 그런 게 지금 충만하실 텐데 그 반면에 또 두려우신 점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. 내가 생각했던 퀄리티의 작품을 못 해냈을 때 그래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 아틀리에를 떠나야 될 때 그때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무게감? 그게 제일 무섭죠. 어찌 보면 이게 재미로 들어온 게 아니니 이것도 작가님 나름대로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니까요. 관 배정했을 때 이제 작가님들도 다 같이 있으셨는데 그 관 배정 당시 좀 재밌거나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약간 모를까 안 보이는 그런 치열한 신경전?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? 2관은 층마다 들어갈 수 있지만 1관은 우리끼리 알아서 분할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1층이 제일 좋은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약간 나도 쓰고 싶은데 나도 쓰고 싶은데 했던 것 같기는 해요.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마 아 잘못 선택했다 생각이 드셨나요? 저보다는 아마 수희 작가님이 조금 잘못 생각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수희 작가님 쓰는 공간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거기가 또 덥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조금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미 1층 보시면은 풀로 다 차버려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하에서 100호 이상 사이즈를 하기에는 층고 때문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싸우지 말고요. 잘 대화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. 막내지만 관장입니다. 권력이 필요할 때는 또 어찌 됐든 또 작가님들끼리 또 돈독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.